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저기 솔잎농원 텃밭, 저기 오이밭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제 오늘 제가 왜 서 있냐면요, 지금 저희 오이가 이제 거의 한 4m 정도 이상 자랐나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뿌리 회춘을 하고 또 새로운 뿌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는, 지난해에는요, 저희 오이가 한 6에서 7m 정도까지 자랐을 때, 그때부터는 오이가 달렸다가 떨어지고 오이도 자라지도 않고 이제 거의 주울락말랑 했는데요, 뿌리를 새로 만들어줬더니요, 이제 뿌리가 싹 다시 나면서 폭풍 성장을 해서 이제 가을 때까지 이제 총 길이 한 15m가 자랐고요, 참외를 가을 때까지 계속 땄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한 4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주자를 재볼 거예요. 자, 근데 벌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 나중에 잘하는 거 봐서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지금요, 집사람이 너무 빨리 한다고 입을 실룩실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작년에는 늦게 했는데 올해는 빨리 하냐? 뭐가 급하다고 좀 지켜보지. 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 나는 오이를 맨날 쳐다보고, 어? 밥 먹었니? 뭐, 반찬 뭐 좀 갖다 줄까? 뭐, 이빨, 아! 이빨은 튼튼해, 그러니까. 아이고, 유치한 말을 그랬지. 얘가 그랬어요. 딱 보니까, 뿌리도 이제 올해는 조금 빨리 노후가 된 것 같고요. 땅에 있는 거름 영양분이요,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가, 아, 고추래다. 아, 자꾸 고추래. 여기에 고추가, 참외가 난리도 아니오, 지금. 자, 이 오이가요, 이제, 많이 달렸을 때는 막 4개, 5개가 있다만한 막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요, 한 2개 달리고 3개 정도서부터는 꼬부러지고 막, 맛이 가더라고요. 야, 이거 영양분도 없고, 어? 뿌리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빨리 합니다. 자, 이 오이가요, 뿌리를 새로 내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금방 후다닥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아, 저 사기꾼 새끼 저거 그랬다고 오이가 자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요, 진짜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신기하게 뿌리가 싹 나오면서 잘 자랍니다. 자, 어제 이제 거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언니의 고용 비료, 어디지? 여기냐? 아, 여기 있다, 여보. 이리 와, 가까이 와. 자, 요렇게 이제 요만한 언니의 고용 비료를요, 이제 오이 한 주에 4개씩, 두 개 해갖고요, 한 주에 4개씩 이제 언니의 고용 비료를 줬고요. 자, 예, 그러면은 이제 영양 성분이 많이 보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멀칭한 비닐을요, 안으로 갈아줍니다. 자, 안으로 갈고요. 안으로 가르고. 여기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아, 일단 쏟아야지. 자, 여기에 원예 상토. 자, 원예 상토랑 뭐 일단 황토 흙 뭐 그런 걸로 갖다가 섞으면 더 좋겠지만, 아우, 흙 갖다 해면은 무겁고 번거롭고 해서 일단 원예 상토만 이렇게 대충 잘게 부시겠습니다. 자, 잘게 부셔서. 자, 여기는요, 가축분 퇴비입니다. 저희가 이 가축분 퇴비가요, 3년 4년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발효가 돼가지고 피해가 없습니다. 자, 혹시 유막을 섞거나 비료 같은 걸 섞으면요, 절대 안 되고요, 완전히 발효가 완전히 된 이런 거름 같은 거. 자, 원예 고용 비료를 주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 고름도 약간 섞어서 배합을 하겠습니다. 자,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한 양손으로 한 세 주먹 정도 이만큼씩. 자, 요거를 갖다가 골고루 섞겠습니다. 또 씻는 거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멋진데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깔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놈들은 내가 잡는다고 할게요. 뭐? 카메라 속에서만 자르지. 뭐 했다고? 뭐? 뭐? 혼자 중얼거리는 거 왜? 비운데?
비운데 쪽에다가. 아니 왜 그래? 놈들은 어? 내가 자기 일만 부려먹고 잔소리만 한다고 어? 그럴지 모르는데 카메라 속에서만 나한테 잘하는 척 하잖아. 귀 아니야? 맞지? 말안 해? 누가 잡혀 살았대? 어우, 한 개 더 들어가겠다. 두 개는 있어야 되겠네. 두개 아니라 시계는 있어야 되겠네. 그 뿔이 다 덮을 거잖아. 쟤는 꺾였어. 뭐? 쟤는 꺾였어, 얘는. 어디야? 어머. 아. 밟았어? 왜 이러지? 아. 여기는, 어우,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름을 살짝 섞어가지고요. 여기, 비닐을, 멀칭한 비닐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고, 다시, 한 요 정도 두께로, 한, 요 정도. 보여? 보여. 자, 요 정도 두께로 살짝 한번 덮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꼬랑 밑에 부분까지 이제 두껍게 깔아 주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혹시 비료를 주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유박 같은 것도 주실 분도 있을 텐데, 유박은 이제 한, 최소한 한 1년 정도 묵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뭐 군데군데 여기다가 뭉태기로 놓는 것보다 그냥 쫙 살포 그냥 뭐라 그래야지 여보 듬뿍듬뿍이 아니라 그냥 살살살살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상토를 깔고 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크라고 이 밝은재 밝은재를 갖다가 소량을 자 아주 연하게 좀 더 할까? 자, 밝은 재를 한번 이제 살짝 연하게 해갖고요. 여기다가 물만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요. 예, 비닐을 덮습니다. 자, 요게 상토가 너무 두껍게 깔려있기 때문에 비닐이가 다 덮이지 않는데요. 자, 다른 비닐 갖다가 덮어주셔도 되고, 뭐 굳이, 아, 비닐 같으면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좋을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지푸라기로 덮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뿌리가, 아니요. 어? 뿌리가 줄기 덮는 게 아니었어? 줄기 안 덮어. 작년에 덮었잖아요. 안 덮었다니까 뿌리가 나오나 테스트만 한 거고 어? 왜? 그랬어? 왜 그래? 국룡 기억 왜 까먹어? 기억력이 없어져? 희한 3회를 그렇게 했나? 어? 그럼 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뭐 내가 뭐 작년 걸 어떻게 기억해? 그냥 지푸라기로 해주냐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주면 온도도 떨어지고 수분도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냥 비닐 대신에 이렇게 볕집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자기야, 비닐이랑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 해도 온도 차이가 확실히 시원해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에도 이제 뿌리에 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상토를 이렇게 덮었잖아요. 덮은 위로다가 며칠 지나면 뿌리가 하얗게 올라오고 여기 상토 있잖아 상토 덮은 전체로다가요 새뿌리가 하얗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얘네들이 다시 영양분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또 위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왜냐면은 아 이게 왜 꺾였지? 자 한쪽은 여기가 이렇게 꺾였고요. 여기 한쪽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선정점을 뿌질러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거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몇
미터가 자랐는지 한번 풀러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머리 잘라주면 안 돼. 큰일 나. 아씨. 오늘! 자, 얘를 풀고 가서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 3m50, 4m? 그게 좀 펴줘봐. 줘! 조심해. 야, 그걸 그렇게 던져? 아이, 지푸라기니까 살살 놓은 거지. 뭘 던졌다 그래. 아. 자, 현재 몇 cm가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여기서 딱 재줘봐. 야, 어디 있어? 여기. 어, 얘도 이거 밑에 부러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네, 그냥. 야. 너무 땡기지 마. 응. 네? 이리 와봐야지. 이걸 어떻게 하고? 안 놓고 와. 이거 놓으라고? 응. 잡아. 잡았어. 예, 늘어졌는데 조금 더 저기 해야지. 자, 현재 이제 참외, 아니 오이 동굴이 약간 늘어졌는데 30cm 가까이 자랐네. 아, 현재 4m 30cm 정도 자랐습니다. 30cm 내려가면 여기 거의 4m네. 그럼 여기가 4m. 자, 끈을 묶은 부분이 4m입니다. 4m. 자, 다음부터는 작년처럼 그냥 잴 때마다 풀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집어 주었고요. 자, 요게, 어머, 큰일 났다. 얘는 또 왜 찢어졌어? 아. 원래 줄기 벌어져. 작년에도 그랬어. 자, 현재 4m 30cm 자랐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하얀 뿌리가 나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또 폭풍 성장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가을까지 이 오이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튼튼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